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의 후속 대책으로 주상절리대 일대의 문화재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부영호텔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위 기준 강화와 주문관광단지 조성계획 재수립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43호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 바로 뒤에 부영주택에서 1380실 규모의 9층호텔 4개동을 짓는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호텔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주상절리대와 100m 가까이에 있고 호텔 주차장과 정원은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가운데 가치가 높은 1, 2구역에 건물은 4구역에 포함돼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송악선언 후속 조치로 원희룡 지사가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건축 허용 기준을 강화해 현재 1구역에서만 받아야 하는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4구역에서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의 방침은 이 지역의 4구역까지도 사실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관건입니다. 주상절리대 일대 보존을 위해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34년 만에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건데 공사 측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인터뷰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확충 계획이 포함돼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입니다.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보면 중문관광단지의 확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측은 K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은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을 받아 부지를 매각한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있다며 당초 내용대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책을 요구해 앞으로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